네, 지금 준비를 마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지금 두 분 서로 바라보며. 자, 그 손을 하트로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하트. 예. 재벌 형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멋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재벌 형사 연출을 맡은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벌 형사에서 철부지 3세, 재벌 3세 지니지 역을 맡은 남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력계 팀장 이강현 역할을 맡은 배우 박재민입니다. 귀한 걸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현의 가장 듬직한 친구이자 강력반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FM 형사 박준영 역할을 맡은 강성진입니다. 강력 1팀에서 솔직하고 당당하고 귀여운 MG 캐릭터를 맡은 최경진입니다. 최경진은 이제 역할 이름이죠? 본인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네. 최경진 역할을 맡은 김신기입니다. 국가수 부검이 윤지원 역을 맡은 정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SBS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당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태껏 나왔던 그 선배님들의 멋진 히어로보다 더 멋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되는 지금 도전장을 내는 겁니까? 우리 김남길 씨랑 남궁민 씨, 이재훈 씨한테 도전장을 지금 바로 내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부담감이 있었고 이수는 그래도 지금껏 재벌 형사 속 지니스러운 아이는 여태껏 보시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히어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밉지만 미운 행동을 많이 하는데 만약 밉지 않은 그런 밉상 같은 아이인데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청량함과 사이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정이 없고 또 수사 덕후인 만큼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는 멋있는 그런 형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사실 노메이크업은 아니에요. 모든 게 밝혀진 전체는 아닌데 화장을 거의 안 하긴 했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장이라는 거는 캐릭터의 완성도를 더해주는 그런 도구인데 사실은 형사로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게 강연이랑 더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자유롭고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복이 있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그 이번 작품까지 무술 감독님께서 저랑 내 작품을 같이 함께 하셨던 감독님이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 그리고 주특기인 것들을 가장 많이 가미를 하셔서 액션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역군이 계시긴 했었지만 감독님도 제가 직접 하길 원하셨고 그림도 상당히 잘 나와서 이왕이면 제가 다 하는 걸로 해서 액션씬들이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처음 도전해보는 거여서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액션스쿨도 자주 갔고요. 또 능수능란한 그런 액션을 위한 표정 연기와 포스를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 작품에서 한 8kg 정도 감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화면에 마른 얼굴, 저 이제 왜소한 얼굴이나 체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재벌이라고 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외적인 부분에서 형사긴 하지만 재벌이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날렵함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좀 날렵한 몸을 만들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 포스터 속의 머리를 보시면 사실 만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머리잖아요. 쉽지 않은 머리인데 저 머리를 하기 위해 스프레이 한 반통을 씁니다. 네. 머리를 정말 탕후루처럼 바싹 구워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자세히 보시면 앞머리가 두 가닥이에요. 그래서 두 가닥을 눈썹에 딱 고정을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수없다. 아, 성공이네요. 네, 예. 성공한 것 같아서 저는 또 감독님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스태프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이 정도면 재벌이 꼴사나운 그 역할도 했고 형사도 했다. 두피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뭘 포기했다고요? 두피를 포기했습니다. 두피를 포기했다. 저는
차를 증량을 했으니까 그 반대로 네 차를 조금 한 7kg 정도 증량을 했고요. 저도 증량을 한 10kg에서 12kg 정도. 이유가 이제 강력계 형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우리 팀의 진입장벽 역할이거든요. 진이수라는 인물이 이제 정말 형사가 진짜 형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진입장벽 역할도 있고 제가 굉장히 나를 서서 견제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등치가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기준이 그러면 안 보여주셨군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운동할 때도 형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해서 체크하면서 80kg 지금 됐다 했을 때 80kg를 들고 왜냐면 실제로 드는 어떤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와이어를 쓰기보다는 진짜 몸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니 김신비 배우는 어땠나요? 네, 저도 이제 형사 역할이다 보니 이제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러닝을 좀 많이 뛰면서 체력을 많이 길렀고요. 그리고 경진이라는 캐릭터가 당돌하고 솔직하고 MG 캐릭터이다 보니 어떻게 구현을 할까 매력 발산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저는 이제 주변 인물들과 이제 상황에 좀 더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 말을 빌려 감독님께서 저한테 요구를 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걸까요? 압도적인 섹시함을 주겠습니다. 압도적 섹시함! 1월 26일 밤 10시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26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재벌 형사 제작 발표였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